슈퍼카 브랜드 맥라렌이 차세대 하이브리드 슈퍼카의 경량화에 성공한 새로운 아키텍처를 공개했다. 맥라렌은 획기적인 신형 슈퍼카용 아키텍처를 처음 완성차 생산을 시작했던 모델인 12C에 적용한 모노셀, 마노셀, 출시만큼이나 혁신적이라고 평가했다. 새 아키텍처는 맥라렌의 최신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성능을 극대화하도록 설계 및 생산됐다. 차체 중량을 줄일 수 있는 각종 요소를 제거해 전체적인 중량을 줄이는 동시에 유연하고 견고함을 바탕으로 안전성까지 높였다. 맥라렌의 새 아키텍처와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탑재한 맥라렌 P1의 계보를 이을 하이브리드 슈퍼카는 내년 출시될 예정이다. 새 아키텍처는 맥라렌의 기술력을 상징하는 초경량 카본 파이버 CC로 지난해 오픈한 맥라렌 컴포지트 테크놀로지 센터, 머클레런 컴파지트 테크놀로지 센터, MCTC에서 생산돼 맥라렌 프로덕션 센터로 공급돼 차량 생산에 투입된다. 마이크 플루이트 맥라렌 오토모티브 CEO는 맥라렌이 브랜드 설립 이래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경량화에 관한 기술 개발에 이어 전기 파워트레인 도입은 궁극적으로 성능과 효율성에 함께 진일보된 슈퍼카를 개발하기 위함이라며 맥라렌은 최고의 성능과 효율성을 지닌 슈퍼카를 고객들에게 제공해왔으며 하이브리드 슈퍼카 역시 맥라렌 고객들은 같은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